자기 전에 잠안올때 듣는 위생솔비 수질 급수 처리의 일반적 과정 취수 침사지 응집조 침전지 여과조 소독조 공급 수질에서는 우선 경도가 있는데 경도는 뭐냐? 하드네스 오브 와터. 물속에 녹아 있는 칼슘, 마그네슘 등의 양에 대응하는 탄산 칼슘의 100만 분율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이다. 예, 먹는 물의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주요 규칙, 환경 부령. 미생물에 관한 기준, 일반 세균은 1ml 중 100cfu를 넘지 않을 걸. 대장균균은 100ml. 건강상 유해 영양물 기준은 납은 0.0mg/L를 넘지 않을 것. 불소는 1.5, 수은은 0.001, 납은 0.01이고 수은은 0.001. 위생기구의 구비 조건. 흡수성이 적어야 한다. 청결 유지가 용이해야 한다. 내마모성과 내식성이 커야 한다. 제작 및 설치가 용이해야 한다. 유닛화된 위생설비의 장점은 무엇인가? 현장 공기 단축 및 공정의 단순 합리화. 시공 정밀도 향상, 재료 및 인건비 절감. 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규격화된 거 설치가 쉽게. 위생기구에서 대변기 세정 방식. 대변기는 하이탱크. 로우 탱크, 세정 밸브식, 그리고 쇠락식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하이 탱크, 로우 탱크, 세정 밸브 세 가지죠. 그래서 하이 탱크는 말 그대로 높은 곳에 이 세정 탱크를 설치해서 핸들 또는 레버의 조작으로 낙차에 의한 수압으로 세정하는 방식이다. 설치 면적은 작지만 낙차에 의한 소음이 발생되고 설치나 보수 작업이 다소 곤란하다. 보조 수관이 없어서 사이펀식이나 사이펀 Z식은 사용이 곤란하다. 글쎄요, 한 1, 20년 전에 오래된 집 가보면은 이 물내리는 데가 머리 높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줄을 당기면은 위에서 물이 또 튀어서 머리로 오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건본 적이 없고, 이 로우 탱크식은 하이 탱크식보다 물의 사용량은 많으며 소음은 적다. 탱크가 낮아 고장 시 수리가 용이하며 단수 시에 물을 공급하기가 좋다. 이 물이 여기에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데서 물을 가져와서 탱크에다 물을 부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죠. 탱크에 물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연속 사용은 다소 곤란하다. 이물 한번 내리면은 그 차는 시간이 있죠. 그거 차야지 노력할 수 있죠. 세정 밸브식은 뭐냐? 급수관에서 플러시 밸브를 거쳐 변기 급수구에 직결되고 플러시 밸브의 핸들을 작동함으로써 일정량의 물이
사출되어 변기를 사정한다. 급수간에 최소 25mm를 필요로 하므로 일반 주택보다는 학교, 사무실, 호텔 등에 적합한 방식이다. 수세식 변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발로 밟아가지고 물 내리는 거.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세락식은 오물을 직접 트랩 유수부에 낙하시켜 물의 낙차에 의하여 오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다. 그냥 퍼세식인가? 다음 배관 재료. 배관의 종류는 동관, 주철관, 강관, 연관, STS관, PVC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동관, 주철관, 그리고 스테인리스 PVC가 좀 보기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동관은 내식성이 크고 가공성 및 전연성이 좋으며 열 전도율이 높다. 열 교환기, 냉난방용, 급수관, 급탕관 등에 널리 사용되며 두께별로 가장 큰 것부터 K, L, M, N으로 구분된다. 두께가 가장 큰게 K인데 영어 순서대로죠. K, L, M, N. 그리고 주철관은 가격이 저렴하고 내구성, 내압성, 내식성이 크다. 단, 충격 및 인장 강도는 다소 약하다. 위생 배관, 가스 배관, 화학 공업용 배관에 많이 쓰인다. 가스 배관을 차가 박으면 어떻게 되죠? 터지죠. 하지만 가만히 냅두면 이게 뭐 물에 젖든 뭐가 있든 간에 강하다. 주철관. 강관은 연관 주철관보다 경량이며 굴곡 및 접합성이 좋고 인장 강도가 크다. 부식으로 인해 내구 연한은 짧은 편이다. 일반 철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관이라고 해서 강한 강자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싸구려 철 같습니다. 그 다음 연관인데 연관은 납이 주 원료다. 납으로 만든 관으로서 유연성은 좋고 가공이 쉽다. 많이 사용을 해왔고 이 납의 용출 문제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알칼리 위에는 내식성이 크고 절연성이 좋다. 그러나 중량이 크고 고가이며 외력에 의해 파손이 쉬운 것이 단점이다. 굴곡이 많은 수도 인입, 기구 배관, 기구 배수관, 가스 배관, 화학 공업 배관 등에 쓰인다. 연관은 잘안 나오던데. 연관은 일단 납이구나. 납이기 때문에 절연은 당연히 좋겠죠. 우리가 납땜질하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절연은 좋다. 파손이 쉽다. 그 STS관은 스테인리스관이죠. KSD 3706 등에서 규정한 스테인리스 규격 배관. 부식에 강하고 인장 강도가 높으며 마찰 손실이 적다. 급수 및 급탕 배관으로 최근 널리 쓰이는 추세다. 피브이씨관은 열팽 착률은 크지만 마찰 손실이 적고 경량이며 부식성이 좋다. 급배수관이나 통기관 등에 널리 쓰이지만 급탕이나 증기배관으로는 부적당하다. 밸브 및 이음새. 밸브의 종류는 앵글밸브, 체크밸브, 게이트 슬러스밸브, 글로브밸브가 있는데 요거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잠안올때 들으면 잠을 잘잘수 있는 느리고 두꺼운 음성. 앵글밸브는 뭐냐? 유체의 흐름 방향을 90도 전환시킨다. 90도 앵글. 앵글은 90도. 체크밸브. 일정 방향으로 유체를 흐르게 하고 역류 방지한다. 역류를 막고 일정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하는 거. 체크밸브. 앵글밸브는 90도. 이것도 해야 되나? 체크밸브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풋형, 리프트형, 스윙형이 있다. 풋형은 뭐냐? 만수 상태 유지. 리프트형은 밸브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우리 리프트 반다 그러면은 그 성형에서 이 볼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준다고 하던데, 리프트 눈꼴인가? 리프트는 수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스윙형은 회전하면서 개폐가 되는 거라서 수평 배관, 수직 배관에 모두 쓰인다. 이게 체크밸브의 세 가지. 다음 게이트 밸브는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 하나만 외우면 될것 같은데, 흐름의 단속용이라고 하는데, 흐름의 단속용, 단속을 한다. 다만 밸브 유량 조절용으로는 곤란하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 게이트 밸브, 슬루스 밸브는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옛날에 그왜 노무현 대통령 때 박연차 게이트라고 있었죠. 별로 안 좋은 거구나.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 밸브다. 글로브 밸브는 유량 조절용. 우리 그 야구할 때 글로브 낀 사람이 이 사인을 보내죠.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 사인을 주죠. 이렇게 조절하려고.